오세라비는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성폭력을 당한 남성이 여성 피해자를 추월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저는 인터넷을 뒤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월한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피해 건수만 따지면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 남성이 당한 성폭행 건수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두 남자에게 당한 강간인 것 같습니다.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차별과 남성의 폭력성을 과장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질리게 합니다. 또는 너무나 돌대가리라 통계 자료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하겠다고 나선 오세라비도 만만치 않은 통계 장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세라비처럼 비합리성을 비합리성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